현재 버튼을 클릭하면 메시지가 나타나고 이 메시지를 완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빅토리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 있죠.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코드를 완성을 해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이니셜 게임 스테이트를 주어서 새로운 게임 스테이트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그렇죠? 그런 다음에 빅토리 set game story의 빅토리 아니죠? 이 빅토리가 여기 들어올지 여기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한 군데에서 여기 set time 타임이죠? start time을 설정해 줘야 되고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인가에서 이 두 군데 중에 어느 한 군데죠? 한 군데에서 빅토리도 false를 true로 바꿔줘야 될 때가 있을 거고, 그죠? 그리고 빅토리가 true가 되었을 때, true가 되었을 때 그 메시지를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 되겠죠. 그죠? 논리 구조는 간단합니다. 비교적 단순하니까 천천히 생각하면서 요 미완의 코드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.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, 세 군데만 완성하면 되겠죠. 아마도 비교적 쉽게 여러분들 처리하셨을 거예요. 이번 에피소드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죠. 첫 번째 할 거는 게임 스테이트 빅토리가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게임 스테이트의 빅토리 이 부분이죠. 이게 트루가 되었을 때 트루가 되었을 때 이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하면 되겠죠. 만약에 이게 참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? 그러면은 이걸 좀 메시지가 조금 예쁘지 않네요. 그럴 경우 너를 표시하면 됩니다. 그렇죠. 거기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if 문장을 통해서 이 경우 그죠? value와 snippet이 같을 경우에 이렇게 end time을 전달하는데 이게 object destructuring이죠. 그죠? 제 생각에 자바스크립트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되면서 2017년 이후로 가장 자바스크립트에서 좋아진 부분이 바로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이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수정해주면 그래서 이건 이 부분 뭐죠?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작할 때 스타트 타임을 지정해주는 거죠. 이것도 마찬가지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입니다. 그래서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이 굉장히 지금 잘 쓰이고 있죠.